6분 남았어요. 6분? 뭐가 6분? 나 용량이 이거 하고 빨리 치워야겠다. 이거 이거 리드단 뭐예요? 에는 절대 가면. 아 미친 이다 미안하다. 이거 리드단 뭐예요? S분의 1. 아 이거 X다. 이거 미분한 뭐죠? 마이너스 X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이 뭐가 나오는 거야? X분의 1. 설마 여기 운수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겠죠? 응? 응? 어 아닌 거 보니까 아시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X를 하든 마이너스 X를 하든 결과가 똑같네? 그래서 우리가 X분의 1을 적분하면 뭐라고 쓰냐면 L은 절대값 X가 나온다는 말이야. 뭐를 미분시켜서 나온 건지 모르기 때문에 마찬가지 논리. 여기 이놈도 뭐냐면 내가 L은 뒤에 무슨 식을 뭐 fx를 이렇게 했었어. 얘를 내가 미분을 때렸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x분의 f 프라임 x 이렇게 나온다 맞죠? 근데 내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fx를 만약에 미분을 했다 할지라도 뭐가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fx분의 마이너스 f 프라임 x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지금 이거를 집어넣나 진수에다가 이걸 집어넣나 똑같은 결과가 자꾸 나오죠? 그래서 이 아이를 만약에 적분을 하게 되면은 내가 이 둘 중에서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L의 절대값 fx라고 꼭 쓰셔야 돼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냥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나? 이해가나? 자, 그 다음에 인테그럴 안에 이게 ln으로 지금 부정적분이 되려면요. 이 분모를 미분했을 때 분 자리에 있으면 돼요. 지금부터 이제 유리함수 형태를 하는 건 거야. 앞에 유리함수가 다 하나가 나왔죠. 그걸 다 바꾼단 말이야. 우리가 적분했을 형태로. 근데 유리함수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은 요거를 미분했을 때 연마가 나올 때 그때는 ln으로 부정적분이 가능해요. 이거 이해가? 일단 내려보세요. 자 얘는 지금 유리함수인데 앞에 거는 저기 맨 앞에 있을 때는 이게 항이 하나였고 위에가 막 여러 개 이렇게 나왔었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막 하트로 이렇게 막 찢어나가면서 다함수 부정적분을 이용을 했단 말이야. 근데 얘는 지금 찢을 수 있는 형태도 아니죠. 더군다나 뭐 이게 약분이 되는 것도 아니야. 이 수분을 이용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때는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분모를 미분해보는 거야. 뭐가 나와? 분자가 나오죠. 이게 숫자가 이렇게 6이어도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이해갔어? 이해갔어? 2는 빼면 되는 거니까. 자, 얘 미분하니까 이렇게 나오네? 그럼 형태 자체가 fx분의 f'x를 지금 dx하고 싶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얘 우리 아까 방금 뭐 된다고 배웠죠? ln? fx 이렇게 플러스 c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는 뭔 거야? ln? x3스 플러스 1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이해가요? 안 가나? 갔어? 거기 0 집어넣고 1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뭐 6이었다 칩시다. 6이었으면 얘는 미분하면은 3x제곱인데 얘는 지금 두 배 더 불리는 거죠? 그럼 2가 앞에 있다 생각하시고 여기 2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요? 이해가나? 내려볼까요? 얘도 지금 미분하면 위에가 나오죠? 2분의 1이 있을 뿐. 이해가나? 이게 지금 1대 거 미분한 뭔데요? 2x 그치. 이건 뭐야. 이런 묶어내면 위에 놈이 나오죠. 이런 거는 2분의 1에다가 L을 타고 절대값이고 이거 그대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부정적분이라는 얘기예요. 이해 안 봤지? 알았어. 종류는 모르겠지? 아니요. 아 그래? 갑시다. 딴 데로 가주세요. 자.